반갑습니다. 연휴라 가지고 또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6일 뒤면은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에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다가 이런 좋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사는 것의 어려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면은 이 글귀를 읽을 동안에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의 어려움, 법정스님.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한다. 고통의 바다라고. 사바세계가 바로 그 뜻이다. 이 고해의 세상,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어떤 집안을 들여다봐도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 삶에 곤란이 없으면 자만심이 넘친다. 잘난 채 하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게 된다. 마음이 사치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왕삼매로는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일깨우고 있다. 또한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한다.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밖에서 오는 귀찮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삶의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 숙제로 생각해야 한다. 자신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면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걸 딛고 일어서야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이것을 안으로 살피고 딛고 일어서야 한다. 저마다 이 세상에 자기 짐을 지고 나온다. 그 짐마다 무게가 다르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남들이 넘겨다 볼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이다. 세상 살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달아나서는 안 된다. 그 어려움을 통해 그걸 딛고 일어서라는 새로운 창의력, 의지력을 키우라는 우주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용이 보면은 앞에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중간에는 어떤 역경이 주어져도 보왕삼매론을 갖다가는 인용하면서 역경에 굽히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창의력, 즉 지혜를 가지고 늘 재밌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법정 스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넘기시면요, 뒤로 돌리시면은 간세보살의 10대 은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불자님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떤 생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약사 열애제일 날은 약사 그 소원도 있지만은 그건 미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우리들이 2018년대는 이 간세보살님의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1년을 산다면은 우리들 가족과 또 우리 이웃과 또 나 자신과 또 우리 전 세계가 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다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간세보살 10대원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넓은 자비심으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간세보살님께 기의합니다. 함께 세상의 소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내, 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바깥에 있는 사회의 소리를 들으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데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어떤 마음으로 넓은 자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누구의 고통이나 나의 고통과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줄 때 누가 된다?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웃의 고통을 내 가족의 고통도 아닌데 슬픔도 내 가족의 슬픔도 아닌데 왜 내가 슬퍼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뭡니까? 다 보면은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천에도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가족의 슬픔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줄 때 그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의 슬픔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의 슬픔을 우리가 포근히 부모를 마음으로 안아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품은 편안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이런 따뜻한 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자비심으로써 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 이러면은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시고 이 자리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법당에 찾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도를 맞이해가지고는 우리 법무사 분들이니까 이제 저녁이 12월 31일 날 우리 법무사 종을 치시면서 내가 2018년도에는 언제나 넓은 마음,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역경들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나가 가지고 있는 넓고 넓은 자비심으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을 보듬어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종을 땡 쳐가지고 그 종소리가 어디까지요? 온 우주에 퍼지도록 나의 이 종소리가 나의 이 마음을 담아서 치는 이 종소리가 저 천상의 온 우주에 울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종을 치셔야 되고 또 아침이 되면 금정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저 뜨는 해를 보면서 발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2018년도에는 꼭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고통들을, 슬픔들을 어루만지리라. 그것을 날마다, 태양은 날마다 뜨잖아요. 날마다 당신의 그 태양 보고 이야기해야죠. 당신의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어두운 마음을 먹을 때 당신의 빛으로서 저의 그 어두운 마음을 버리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금정산에 올라가서 해를 보면서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금정산에 가기 힘드신 분은 자기 가까운 산에 가든지 아니면 본모사 여기 오면 여기서 옆에 보면은 저 산에 올라오는 보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첫 번째였고 이제 이걸 원한원이부터 이제 10대 원입니다. 저번에 원한원이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 존재 의미를 어서 빨리 알아지다 했습니다. 원화 속지 일체법. 여러분들이 천수경에서 늘 애우고 있죠. 오늘도 아마도 애우셨겠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존재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도 다 사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하러 살고 있느냐, 왜 생활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느 존재 하나 부모님이 없는 게 없죠. 나무들도 부모님이 있고 동물들도 부모님이 있고 우리들도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다 결혼하셨을 것이고 또 자녀들을 갖다가는 키우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주기를 갖다는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우리들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지 타인에게 피해주고 타인을 아프게 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므로 해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못 살게 하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느끼라고 하는 부모는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늘 어떤 마음? 간제인 보살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심으로서 그들 옆에 내가 있다는 것. 당신들이 아플 때 내가 있고 당신이 슬플 때도 제가 있고 당신이 이 모든 일이 안 풀려서 고민할 때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의 부모님이 원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또 해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떤 동물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 있는 또 내 손길이 닿는 곳이라면 또 내 손길이 닿을 수 있다면 내 이웃과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그래요. 전화로도 많이 그거 하잖아요. 부르 이웃 같은 거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돈도 좀 주고 하는데 그런데도 좀 희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무언가를 주고 또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언가를 의미 있는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어려움을 힘드는 것을 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관제모살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져주는 그런 행화를 할 때 여기서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2018년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원하노니 제가 맑고 밝은 지혜의 눈을 하루빨리 갖춰지이다 했습니다. 막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삿댐이 없는 거죠. 늘 바르다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 그러니까 바른 뭐냐?
맑고 밝답니다. 바른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죠. 훌륭한 거고 귀중한 거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고 밝은 지혜의 눈을 하루빨리 갖춰지이다. 지혜의 눈이라는 것은 지혜의 눈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오늘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10대 원을 듣는 것도 바로 뭡니까? 우리의 지혜의 눈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육에 의해서 우리는 발전하잖아요. 인격이 성숙이 되고 인품이 완성이 되잖아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인격과 인품이 잘못되지, 우리가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서 잘 이렇게 끌어주면은 나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어때 환경에 의해 가지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환경을 못 만났기 때문에 많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서 국립 여관이 빡빡해지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내가 봉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보다 모르는 사람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뭘 띄워주기 위해서 지혜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격과 인품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인가? 또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동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대함, 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가르쳐 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갖다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지혜로 변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좋은 글귀, 좋은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지만은 또 부처님의 이 좋은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8만 4천가지 법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의 가르침을 불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런 좋은 경전을 내가 늘 보고 읽고 독송함으로 해가지고 내 내면에 밝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꽃은 뭐가 있지요? 예, 향기가 있잖아요. 나는 향기가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상대를 잡아줄 때 그 따뜻한 손과 손이 이어질 때 이어져서 느끼는 그 마음의 따뜻함이 다른 게 아니고요, 향기입니다. 그런 향기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많이 알아야, 아, 이것을 사용해서 상대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기쁘게 해줘야 되겠구나, 즐겁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경전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하노니 제가 한량없는 중생들을 어서 빨리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지이다 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중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참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인데 내 스스로가 어떤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지 못해. 나는 힘이 안 돼. 나는 능력이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리고 있고 감추고 있고 모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만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이 인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머리를 쓰는데 한 10분에 10이라면 한 1 정도밖에 못 쓰고 한 7, 8은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니 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기 능력을, 자기의 실력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뭐다? 중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아니다. 당신네들은 지위 고하를 못하고 모두 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인도에는 사성계급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잖아요. 계급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왜 불교가 사라졌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성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 차이가 있는데 그 계급을 부처님께서 타파해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그 지위를 잃으려고 하겠어요? 천민에 태어난 사람은 천민인데 왜 그 천민을 갖다 우리가 인간 대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백정 같은 사람 천민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쌍놈의 집안에 태어나서 맨 쌍놈이잖아요.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서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쌍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은 평등한데 왜 나는 쌍놈이라고 태어나가서 쌍놈이 되느냐 이거지. 그런 건 부처님께서는 쌍놈 양반 그런 게 없다. 모든 인간은 똑같다. 왜?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남자 여자 다 떠나가지고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은 인간은 없다는 것.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인간들이고 인간의 부모를 가진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개발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자신을 개발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이순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뭐 될 수 없다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뭐 잡스 같은 사람 못 된다 하지 마시고 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거 뭐 어떤 일을 해보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잡스도 못되고 빌 게이츠도 못되고 모든 사람이 못되는 것이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건희가 못되고 이재용이 못되고 슬퍼할 게 아니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는 게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어서 빨리 제도를 해야죠.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런 깨우침을 주도록 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안 하면서 상대한테 당신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열심히 개발해서 내 주위에 스스로를 못난이로 느끼고 스스로를 바보로 느끼고 있고 스스로의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가 나오죠. 단 네 번째죠. 떠나노니 제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을 하루빨리 갖춰주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못났는데 이러할 때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지만은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소질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아무나 음식점 한다 해서 셰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한다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사장이 된다 해도 아무나 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스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승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내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처음에 출발하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 내 길은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돼. 요사이 뭐 TV에서 그 이상화 나오대요. 이상화는 자기 어머니가 오빠하고 같이 했는데 스케이트를 같이 탔는데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을 스케이트 선수로 키워야 돼, 딸내미를 키워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우리 딸의 소질을 더 높이 잘하는 것으로 딸의 소질을 갖다 개발시켜야 되겠다. 이거 딸을 팍팍 밀어줬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효녀가 됐잖아요. 집도사들이고 뭐 했다고 하대요.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질이 있거든요. 그런 소질을 우리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 그 소질을 잘 봐서 개발시킬 수 있도록 또 이웃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봐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이 나오자는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손자 손녀들의 우리 집안의 내력을 가만히 살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잘 살펴보면은 그 개성과 그것을 갖다가 발전시키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뭐냐 하는 힘을 주는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충분히 능력이 된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갖다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 봅니까? 칭찬과 격려에 굶주려 있습니다. 안 된다 하는 소리가 많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내가 힘을 붙어줄게. 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힘을 내다라고 북돋우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도록 우리 서로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부산 시내가 밝아질 것 같네요. 그래서 여섯 번째, 원하노니 제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지혜를 어서속히 갖춰지이다. 여기서는 이제 반야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야선. 반야라는 것은 우리 마반야바람이 일단인데 반야신경 하면 착 생각날 겁니다. 그때 반야라는 것은 나의 경험과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모든 경험들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자산입니까? 재산입니다. 우리는 그 재산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많은 세상을 갖다 살아오면서 많은 좋은 경험들을 다 어떻게 사장시켜버리고 말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다 모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왜? 나를 이만큼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성숙시키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떤 경험이든지 그 경험을 소중한 거라고 여기셔야 돼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도 했대. 우리는 어릴 때 전부 다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잘못된 것도 했고 나쁜 것, 뭐 못난 것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우리 될 때는 저 우리 67년 때는 논밭 밭에 같은데 저 수박 밭에 가서 서리도 하고 가을 되면은 보리 뭐 가을 되면 거기 어디입니까? 과일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가 서리도 하고 요새는 그런 게 다 도둑놈으로 해가지고 잡아대가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것으로 의해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못난 행동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아, 그런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그때는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때는 오락이 있었습니까? 뭐 먹을 게 많았습니까? 그런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서로를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어릴 때 우리는 학교 다니다 방학 때 가면은 촌에 이제 방학 때 한번 가면은 저 나무 집에 우리 집에 닭은 놔두고 너무 집에가 닭을 도둑질에다가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어릴 때 우리가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서로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렇게 지금으로 보면 도둑질이지만은 그때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속이었다. 지금까지 먹을 게 많이 없었고 오락거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하면서 서로 서로의 어떤 추억을 공유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그런 추억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 나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 나쁜 경험도 좋은 경험으로 승화시켜서 이야기해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여러 가지 나의 좋은 경험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경험들이 없습니다. 나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경험이라는 것은 같은 경험을 갖다 하지만은 같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을 병문 안에 있을 때 그 아픈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열 사람이 가서 열 사람 마음마다 그 한 사람의 보면서도 다 다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끼는 그 감정을 고이 간직해서 다음에 아픈 사람이 가면 내가 더 저 그 사람 어떤 사람 어떤 병을 알았을 때 갔을 때 그 아픔을 보면서 이러한 아픔을 나도 느꼈었다. 당신을 보니까 그 아픔이 되살아나면서 당신도 그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이 고통을 갖다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도 나의가 경험하는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경험했던 살아오면서 다 개개인이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당당히 드러내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인격을 갖춘, 인품을 갖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지혜를, 나의 앎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반야를 갖추는 겁니다. 제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게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게 경험의 지혜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은 이 반야를 갖추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나는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나는 좋은 지혜를 갖추고 있어. 그 경험을 통해서 뭡니까? 좋은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경험입니까?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 잘 하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아름답게 포장하려면요. 좋은 이야기. 그리고 텔레비 보면서 그냥 깔깔깔 웃지 마시고, 예? 어떻게 됩니까? 연속극 같은 거 보면서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아, 저렇게 나도 포장을 해가지고 좋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좋은 지혜를 얻어서 일러주는 그런 분들이 되면은 내가 바로 관제음보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원하노니 제가 중생들이 생로병사 고통바다를 하루속히 건너도록 지혜를 갖추어 교화하지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보재로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재를 갖다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 둘 떨어지고 어디가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디 건물이 언젠가는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 건물도 오래전에 지어가지고 철거해가 다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건물도 성주 개공해가지고 이루어지면은 머물다가 어디 훼손되다 보면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은 되고 우주도 그렇습니다. 우주도 있으면은 머물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 어느 것 하나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로병사를 겪는다는 것은 인간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게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갖다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부지런히 열심히 안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직업을 가지고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의 직업이 별거 아닌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만은 나이가 한 살, 두 살 그리고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낮은 직업이지만은 자녀들한테 내가 이 직업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직업을 대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을 일러줄 때 자녀의 가슴에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직업에 대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에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얼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직업이 하찮은 직업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게으름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얼마나 우리를 갖다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을 갖도록 갖고 나가야 됩니다. 늙어가는 것을 의미 없이 늙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좋아할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의 의미를 나라는 사람이 뭔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 당신을 만나면은 참 좋은 가르침을 들어 아 당신을 만나면은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 당신을 만나면은 뭔가 의지하고 싶어 이런 말씀을 들을 도록 있도록 내가 생활을 해나가야지 당신을 만나면은 뭔가 불편해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기 싫어. 나는 당신이 보이면 나는 피하고 싶어. 이런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성숙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 손을 이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의지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로병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리고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없잖아요. 이 육체도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막 가지려고 많은 걸 내 것이라고 가지고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도 내 집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게 내 집이잖아요. 내 집도 영원히 내 집이냐. 내가 사라지면 내 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늘 내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필요한 만큼이 좀 넘치면은 아 이것은 이웃에게 옆에 불행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옛날에 그렇게 경주 제시 같은 저는 하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만석군이는 많은 분이 있지만 꼭 가지지 않았잖아요. 다 가지지 않냐고 꼭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경주 제시 같은 분들은 고아원을 만들어 6.25 전쟁 때 고아원 얼마나입니까? 고아들이 많은 그것을 다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 노병사의 인생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게 늘 내 내리 속에 내 것이면 내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내 이웃을 보살피고 또 넓게는 저 외국에 있는 어린 못 사는 난민들 또 어린 소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할 때 뭐랍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원하노니 제가 바른 계와 바른 선정과 지혜를 갖추어 어서 속히 중생들을 구하지다. 계라는 것은 규율입니다. 규칙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학교를 가거나 절에 오거나 어떤 절을 하고 절에 오면은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규칙이잖아요. 법칙이고. 절을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고 또 우리가 딱 여러분들 하면 계 하면 생각나는 게 5계잖아요. 다섯 가지 계율을 지켜라. 그잖아요. 5계.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마라. 살생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을 주지 말아라. 또지만은 넓은 의미로 하면은 타인의 가슴에 상처 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살생하면 꼭 목숨을 죽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따뜻한 말을 듣기를 원하지 상처 주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라는 것은 규칙이잖아요.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따뜻한 상대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는 따뜻한 말을 하기를 원하, 듣기를 원하지 싫은 말, 나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라 해야 됩니까? 나는 늘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을 존경해요. 해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잘 일어났어요? 물어보고 아이고 저기 저 잠자리는 좀 편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떠십니까? 오늘 세수 쫙 하고 나면 아이고 오늘 보니까 날마다 예뻐져요. 아, 우리 딸내미 갔는데 아이고 미녀가 나오시네요. 이렇게 뭐든지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못난 점을 보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점을 보려고 자꾸 내 마음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뭐합니까? 칭찬에 굶주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동물 하나 동물 여러분들 동물 키우시는 분들 쓰다듬어주면 좋아하지 때리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고함치면은 강아지도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누구야 이리 와 하면 달려오잖아요. 동물들도 그래요. 얼마나 나의 손길에 나의 따뜻한 목소리에 얼마나 동물들도 굶주려 있습니까? 10번 부르면 10번 와요. 따뜻한 말로 부르면. 그런데 고함치고 하면은 오라해도 눈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넓혀서 내 이웃, 사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계를 지켜야 됩니다. 살생으로는 도둑질하지 말아 그건 이제 잘 아시고 또 선정, 선정이라는 것은 그런 계율을 잘 지키면은 내가 지켜야 될 의무, 책임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관점으로 자녀를 갖다는 꿈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자녀들이 나름대로 잘할 수 있다. 나는 이걸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걸 밀어주는 책임이 있지. 그 자녀들의 생각을 내가 보면은 너는 그 길이 아니야. 이렇게 꺾어버리는 그런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발전이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발명이 이루어지잖아요. 에디슨도 전구 하나를 걸기 얼마나 노력이 2만 번 가차이 실수를 갖다는 했잖아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신약 같은 거 발명해도 얼마나 몇 년이 걸립니까? 수없는 실패 속에서 신약 하나가 탄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릴 때일수록 많은 경험을 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보니까 애들이 좀 됐으니 다 손자 손녀들까지 생기 다들 있겠네요. 그런 손녀 손녀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요사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같이 우리 클 때까지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게 아니고 요새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도록 학원 보내고 이럴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방학 때 같은 데면은 산에도 데려가고 바다도 데려가고 또 아니면서 여러 가지 직업 다양한 직업 교육 같은 거 시키는데 어린애들 시키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녀가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아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잘한 것이겠다 이것을 갖다는 씨앗을 어릴 때부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도록 우리가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갖다는. 못하고 있죠. 왜? 우리 윗대 부모가 나한테 그런 방법을,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부모 밑에 나쁜 자녀가 나오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뭡니까? 거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가 나에게 그런 좋은 가르침을 주지 못했지만 나는 어떻게 되겠다? 좋은 부모님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또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부터 그들의 꿈과 희망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뭐가 생깁니까? 내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라는 게 말은 뭡니까? 선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마음의 평화로움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생활이 긍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생활이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가지고 조용한 게 선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 내 생활이 아주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아,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잘해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 평화로움이 바로 선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뭐가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편안한 생활 속에서 뭐가 됩니까? 아, 내가 뭘 해볼까? 아, 이것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이 나죠.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져 보십시오. 이래볼까? 마음 불안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 어려운 역경을 갖다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나지. 아, 내가 뭔가 번뜩이는 어떤 창의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최고 중요한 게 바른 규칙, 규율, 자기가 지켜야 될 책임, 의무를 잘 행해가지고 편안할 때 되면은 지혜가 자정됩니다.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고 창의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그러므로써 나 자신의 생활이 내 가정의 생활이 다 나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기댈 게 아니고 내 생활을 내 스스로가 바르게 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또 여덟 번째요. 원하노니 제가 괴로움의 의미를 이해한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을 교화해주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생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죠. 우리가 어떤 치아가 아플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이 왜 왔느냐? 내 제가 치아를 잘 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리다가 넘어지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넘어졌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원래는 없는 건데 내가 관리를 잘못했고 달렸고 또 뭐 되니까 그릇을 깨고 뭐 이런 거 뭐 손을 비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내 주의력의 결핍이지 다른 결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병구가 두어질 때 그렇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원망부터 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사업이 나한테 망했고 하면서 뭐 괜한 원망을 합니다. 이제 그 지나갔죠. 대입 수능시험이 지나갔죠. 수능시험을 한다고 백일기도 한다고 와가지고 본부사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원하는 대학 안 들어가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부모사 관세음보살님 영험 없어 아니면 서가모니 부처님 영험 없어 하는데요. 여러분들 명시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성숙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지금과 같은 지혜를 갖추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 우리가 이렇게 키가 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많은 영향을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가지고 많은 영향을 먹었고 또 그런 여러 음식을 잘 섭취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병고가 없는데 아픔이 없는데 뭐든지 뭡니까? 내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대학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그 자녀가 원하는 희망이 뭔가 꿈이 뭔가를 알고 또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갖다 지혜롭게 키우려면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태교부터 잘해야 됩니다. 부부 합방부터 잘해야 돼요. 부부 합방부터 좋은 날 아름다운 술 먹고 나서 합방하면 안 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성대한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자녀를 가지는 게 성대한 의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성대한 의식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뭘 합니까? 자식이 잘못되고 나면 뭐 원망하고 아 이 자식이 내가 말했더니 너무나 우리는 한 인간을 태어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꼭 일러줘야 됩니다. 자녀를 낳는 일이 뱃속에 뵈는 일이 얼마나 성대한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대한 의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성대한 내가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주인공을 내가 오늘 이 애를 뵈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노라는 생각으로 합방을 해야 되고 또 애가 생기면은 내 이 애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그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기도하고 축원하고 그리고 그 애가 지혜롭게 되는 방법을 되도록 지혜롭게 하기 위한 책 뭐 여러 가지 음악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미술 뭐 하여튼 이 세상에 좋은 지혜를 갖다는 우리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듣고 읽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생각이 뱃속에 있을 때는 자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어머님의 생각이 자녀 생각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식으로 자녀를 갖다가 놔가지고 키워보십시오. 대학교 원하는 대학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해도 자동으로 되고, 또 그렇게 낳은 자녀를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꾸준히 우리 자녀가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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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이 자녀는 이런 자녀들로 되어주시고 꾸준히 기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어느 날 와가지고 100일 때 우리 자녀가 100일 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100일 전 후에 우리 시험 봅니다. 부처님 이런 분이 이런 우리 자녀가 이런 대학에 빠딱 붙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신통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 보고 갑자기 서울대에 붙어 주십시오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대학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꼭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본인도 노력해야 돼. 또 부모님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나 영향이나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는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발언을 해 보십시오. 그럼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박자가 하나로 틀리면 되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100일 동안에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대한 인간을 만들고 있으면 합방은 생각부터 성대한 의식으로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학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 자녀를 위해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랍니까? 괴로움이, 괴로움이라는 게 없는 건데, 그런 때에 떨어져가지고, 아, 괴롭다 하는데, 없는 건데, 뭐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병고는, 내 아이디어, 저자는 병고는 뭐가? 내 몸을 내 스스로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닙니다. 부처님 원망할 게 아니고 조상님 원망할 게 아니고 전부 다 누가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움과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전부 다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고 전부 다 내가 어떤 계획을 잘못 짰고 전부 다 그것이 잘못이지 누구 부처님이 잘못이고 누구 조상님이 잘못이고 아니면 이웃사람이 잘못이고 아니면 서로 부부 사이에 당신 잘못이고 뭐 이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 붙잡아도 안 되니까 빨리 이제 뒤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상을 벌리는 질질을 체득하여 중생을 교화하지다.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상이죠. 전부 다 사람들은 다 아상이 있습니다. 나단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꺾지 마라.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라 하잖아요. 당신이 뭔데 날 무시해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상입니다. 그런데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상대에게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상대가 나의 자존심을, 나의 마음을 후려파는 나쁜 말을 하느냐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의 자존심을 갖다 상하는 말을 한다. 아, 내가 상대에게 좋은 인상, 아름다운 말, 좋은 마음을 못 보여주었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아, 내가 앞으로 저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상대에게 나에게 칭찬과 격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된다면은, 내가 포근히 안아주는 나의 넓은 가슴에 따뜻한 이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그러게 되면은 상대가 나에게 욕할 일이 없게 됩니다. 상대를 욕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존중해줘야 돼. 나를 갖다 높이 봐야 돼.
이렇게 갑질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욕하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원한이 제가 제 절대평등 진여의 성품을 갖고 있는 모든 중생들도 함께 진여의 성품을 갖춰지다. 내가 잘났으면 상대도 잘났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훌륭하면 상대도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잘나니까 당신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뭘 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날 수 있는 것은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대통령 노릇할 수 있습니까? 부모 노릇할 수 있다는 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 노릇할 수 있잖아요. 아내 노릇할 수 있는 거 남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남편 노릇 할 수 있는 거 아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노릇들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를 어떻게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 입속에서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당신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는 것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는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 뭐 마음 속에 늘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고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